네, 어저께 어제 잠시 스위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부고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ABC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뭔지 그리고 ABC가 무엇인지를 카톡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비교를 하려고 해요. 카톡은 뭔지 아시죠?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고, 메시징 서비스라 그러죠? 메시징 서비스. 이게 카톡인데, 여기다가, 그냥, 메시지 변조라 그러나요? 메시지를 중간에 한번 변조를 시켜줘요. 변조시켜주는 것. 그게 카뱅입니다. 메시지 변조.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보통 홍길동이 있고, 다음에 임꺽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임꺽정이 있는데,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밥 먹었니? 이렇게 먹었니? 라고 보내면은, 이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홍길동이 보낸 메시지가 임꺽정으로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똥 날라오죠. 이게 카톡이에요. 카톡은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고 있는 메시지 그냥, 입력한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카뱅은 좀 달라요. 카뱅은 메시지 변조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10원 보냈다. 100원 보냈다. 100원 보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이것을 중앙에 서버죠. 메시지 서버. 메시징 서버입니다. 카톡의 메시징 서버와 똑같아요. 메시징 서버가 내용을 바꿔줘요. 100원 받았다라고 바꿉니다. 100원 받았다. 그럼 메시지를 바꿔서 이 바뀐 메시지가 임꺽정이 된다는 거죠. 요게 카뱅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뱅이나 카톡은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중간에 메시지 변조가 한번 발생한다는 말과는 똑같습니다. 거기다 메시지 변조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좀 추가되어야 돼요. 뭐가 추가되었냐니까 이걸 와일드 가든이라고 얘기하죠. 와일드 가든.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 겁니다. 와일드 가든. 벽이 있는 담장이 있는 정원이에요. 그럼 담장이 바로 파이어월이죠. 그러니까 방어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물론 이제 카뱅도 그런 방어벽이 있는데 카뱅보다도 좀더 엄격한 어떤 스위프트 방어벽을 만들고 그리고 카톡이나 카뱅은 우리나라 한국의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은 스위프트는 만개 정도, 만 개에서 12,000개 사이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스위프트예요. 그죠? 카뱅에다가 사용자 수를 만 명, 11,000개 정도, 1,000개 뱅크 은행으로 줄이고 은행들로 사용자를 제한하고 그런 다음에 벽을 월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스위프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카톡이나 카뱅이나 스위프트나 똑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카톡하고 카뱅은 카카오 그룹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스위프트도 마찬가지 일정한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정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 가든 방어벽 얘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벽을 없애서 디센트럴라이즈다 만들어준 게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벽을 없애는 겁니다. 벽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고 이른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고 블록체인이 벽을 없애는 것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현장에 한번 필드에 적용한 거죠. 필드 적용이 그게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그러면은 카톡과 카뱅과 스위프트와 비트코인의 관계가 다 정리가 되죠. 그죠? 카톡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고, 메시지를 중간에 한번 변조시켜주는 것이 카뱅이고, 그리고 사용자 수를 만 개의 은행으로 제한한 것이 스위프트이고, 그리고 이라는 시스템은 중앙집중식인데 불구하고, 반해서 중앙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반해서, 이러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없애버린 것. 그죠? 스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죠. 그렇게 만든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중앙에 서버 관리자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벽을 없애고 이 벽을 없애고 별도의 어떤 벽을 대신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벽이에요. 새로운 벽. 기존의 벽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나 한 개체가 관리하는 것은 반해서 블록체인이 만든 벽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has a wall. 마찬가지 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managed by not an individual. 어떤 개인이 아니라 but by the entire world. 세상 전체가 요걸 벽을 관리하는 겁니다. 요게 비트코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벽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 벽을 어차피 비트코인도 벽은 있어요. 근데 관리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벽은 있습니다. 근데 벽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 방어벽, 그러니까 기존의 이 벽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카톡이나 카뱅이나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벽을 유지하는, 벽을 쌓고 벽을 보수하고 하는 유지 비용의 1000배 이상이 드러나는 비트코인.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른바 마이닝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닝 코스트. 마이닝 코스트. 채굴 비용이라고 얘기하나요? 채굴 비용, 얘가 기존의 어떤 벽에 비해서 1000타임즈입니다. 모아된 1000타임즈. More expensive, expensive than previous, 그러니까 centralized wires. 농협 뱅킹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설치하고 방어벽을 유지하는 비용의 100배, 1000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마이닝 코스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자원들이 막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전 세계의 기존의 기축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산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 적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뭐 100개나 1000개 정도는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마이닝 하는 전력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이닝. 중국에서 이 마이닝 채굴을 금지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너무 잡아먹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를. 이걸 그냥 냅뒀다가는 중국에 있는 전기를 몽땅 다 빨아먹어버릴 것 같으니까 방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럼 ABC는 뭐냐는 거예요. ABC는 블록체인에서 마이너스 마이닝을 빼는 거예요. 마이닝. 마이너스 마이닝 하면 이게 ABC예요. 요만큼만 빼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들지 않는 블록체인이죠. 그럼 채굴 비용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게 오픈넷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오픈넷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똑같은 블록체인인데 without mining. 마이닝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건데 동작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시예요. 기시인데 그냥 기시 아니라 일종의 어떤 통제된 하모나이즈다. 뭔가 조율된 기시예요. 그냥 기시 아니고. 이게 오픈넷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들은 리얼타임 코리아의 오픈엣시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해뒀어요. 여기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오픈엣시 오아시스 도구 중에서 오픈엣시 제일 먼저 나와있잖아요. 오아시스가 OASIS. 이게 예전에 Artificial Intelligence 넣었었는데 이번에 ABC를 넣었습니다. 완전 수동 블록체인입니다. 완전 수동. 손으로 사람 손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픈엣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전에 블록체인은 기계, 머신들이 이 마이닝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신들이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들을 그게 마이닝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픈엣시는 그럼 머신이 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이닝, 손으로 마이닝하게 구성을 했어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